간혹 1년 정도가 되더라도 붉은기가 약간은 더 지속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피부가 약. 모발이식, 이식 부위, 채취 부위의 붉은기는 언제 사라지나요? 네, 우선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붉은기는 약 2주에서 한 달 사이면 거의 사라지고요. 작은 붉은기는 약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수준까지 좋아집니다. 우선 이식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낭을 넣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상처를 만들게 되죠. 어떤 식으로든 상처가 생기면 그 회복 과정에서 주변부에 붉은기가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상처 회복 과정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붉은기는 한 세 달 정도면 좋아지기는 하는데 간혹 1년 정도가 되더라도 붉은기가 약간은 더 지속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피부가 얇다거나 또는 혈관층이 굉장히 잘 발달해 들어와서 이전보다 조금 더 붉은기가 비쳐 올라오는 그런 경우신데요. 모발이 너무 짧지 않다면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티가 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채취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절개식 수술보다 비절개식 수술이 오히려 그 붉은기의 영역은 좀 더 넓을 수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 절개 부위는 굉장히 좁죠. 굉장히 좁은 띠 모양인 반면에 비절개 수술은 최대한 넓은 부위에서 골고루 잘 나눠서 채취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붉은기가 조금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상대적으로 머리카락이 짧을 가능성이 높은 아랫부위에서도 채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초기에 티는 더 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